안녕하세요. 브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보려고 그러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재료는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두부, 파, 후추, 소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마늘도 같이 들어가요. 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억이 돋는 코펠에다가 요리를 할 건데요. 이상하게 좀 코펠에다가 해서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용유를 먼저 들어가지고 커피를 살짝 달궈줘요. 달군 상태에서 준비한 돼지고기를 바로 볶을 거예요.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 같이 김치를 넣어서 볶아줄 건데요. 저는 식용유를 금방 돼지고기도 식용유를 사용을 했는데, 돼지 비계가 있으면 돼지 비계를 넣고 볶으시면요, 더 고소하고 담백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미리 저는 쌀뜨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쌀뜨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잠시만요. 자, 쌀뜨물 넣고요. 미리 준비한 쌀뜨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넣고 그래서 계속 끓여주면 됩니다. 물 넣고 이렇게 김치가 끓여질 때 이때 파를 넣고요. 이어서 두부를 같이 올려준대요. 두부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끓이면 됩니다. 이제 두부가 익을 때까지. 드디어 김치찌개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완성이 됐거든요. 너무 맛있게 잘 됐는데요. 같이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브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